까꿍 까꿍 까꿍. 어. 네. 세게 하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네. 지금 딱 그 과정만 하는 거야 지금. 네. 스냅스로 스냅. 어, 잘하셨어. 네. 아, 모양이 이쁘다. 톡 스냅. 어, 그렇지 그렇지. 건들기만 해. 네. 준비. 자, 스윙 한번 해보죠. 네. 백스트로. 어, 조금 줄어들었어요. 네. 조금 아. 줄어들었는데 네. 손목 사용되는 게 너무 약해요. 아, 네. 어, 그립은 좀 줄어들었네요. 네. 그립은 좀 줄어들었어요. 그죠? 네. 근데 이게 손목이 자꾸 뒤로 까발려지고 젖혀지고 그립이 돌아가는 거에 영향을 받는 거는 네. 팔꿈치가 많이 열리지 않아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팔꿈치가 너무 앞에 있다든가. 아, 예, 예. 그래도 좀 영향을 받으니까 네. 팔꿈치 조금만 더 열어줘봐요. 네. 그립 조금, 어, 안쪽 감으로 좀 들어왔네, 그래도. 네, 이렇게. 손목의 움직임이, 자, 이쪽에서, 이쪽에서 그대로 클리어 쳐봐요. 제가 주는 대로 당황하지 말고. 네. 클리어. 네. 포핸드. 네. 당황하지 말고 쳐봐, 클리어. 네. 그렇죠. 클리어. 그렇죠. 클리어. 그렇죠. 방금 전에 이 영상 컷을 한번 딱 찍어보란 말이에요. 네. 사실 그런 것들을 딱 이렇게 좀, 멈춤 화면으로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보겠습니다. 어? 예. 어, 보세요. 예. 지금도 그립이 많이 돌아가서 아, 예. 이런 형태가 어떤 형태로 됐냐면 예. 이런 형태가 되어 있는 걸 좀 볼 수 있을 거예요. 아, 예. 이런 형태가 맞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런 형태가 되어 있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 지금. 어. 백사이드에서 오버디션 들어갈 때도 네. 이 그립 손실이 딱 일어나면 네. 그립이 좀 어느 정도 포인트로 돌아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손목이 굉장히 제한돼 버린단 말이에요. 아, 많이 돌아가면 많이 돌아갈수록 더 제한되겠죠. 네. 어. 네. 그런 관점으로 좀 이렇게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네. 어? 네. 영상 편집한다고 이게 툭툭 잘라갖고 그냥 후보를 아, 하지 말고 네. 본인 네. 공부를 해야 된단 아, 말이에요. 네. 어? 방금 전에 컷 그거 딱 보란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어? 네. 어, 약간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네. 공원에서 치는 오버디슝 하는 사람들 그림 막 이만큼 돌려놓고 치는 사람들 있잖아. 네. 그 사람들 다 이런 식으로 어, 손목이 다 직선 운동을 하죠. 네. 회전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네. 큰 스윙을 할 때 어,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없었는지 네. 한번 봐봐요. 꼭 가서. 네. 다시, 자, 클리어. 네. 이번 좀 신경 썼네. 네. 클리어. 다시 클리어. 막 좀 막 어그러지는 것 같지 않아? 둘. 네, 그렇지. 검지를 너무 올리지 마세요, 그래요. 네. 검지를 너무 많이 올려버리면 네.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손목이 굉장히 제한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검지를 중지에 걸치고 네. 검지를 조금만 올리세요. 네. 강하게 스스로 갈 때 네. 방금 전에 너무 올라갔습니다. 네. 손목 비율이 너무 작아요. 네. 우리 스트로크 할 때 네. 같이 오셔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같이 나란히 쓰시고 네. 그렇지. 오케이. 이쪽으로 조금 더 떨어져서 같이 좀 연습해 볼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스매시 할 때도 마찬가지고 네. 손목이 들어가는 비율이 너무 적어요. 네. 너무 적어. 네. 여기 비율을 좀 많이 줄이면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손목이 아예 안 써진다는 말은 아니에요. 네. 아예 그냥 뭐 아예 손목 아예 못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냥 막 이렇게 네. 그런 건 아니야. 네. 근데 비율이 너무 적어. 네. 어깨 비율 그래도 조금 높습니다. 네. 자, 저 따라해 볼게요. 자, 그리 네. 여기는 1단계 수행할 거고 여기 2단계 수행할 거예요. 네. 알겠죠? 네. 오늘은 스윙에 들어가는데 앞뒤를 하지 않고 딱 그 임팩트 전과 임팩트 순간 그 다음에 임팩트 바로 직후 딱 그거 딱 알맹이만 할 거야. 알맹이만. 어, 그러니까 손목이 굉장히 많이 개입이 되는 구간이죠. 네. 그렇죠? 네. 팔로스 동작할 때는 팔에 많이 개입이 되는 구간이고 큰 동작을 할 때 태그백 동작 잡을 때는 뭐 몸이 많이 개입을 하기도 하고 네. 지금 우리 어디만 신경 쓴다? 손목. 그렇죠. 손목 회전 중심으로. 자, 준비. 준비 그립 잡고 자, 백. 손목 젖히고 어, 톡 하고 톡 그대로 가져오세요. 그렇죠. 스냅. 톡 힘 빼고. 힘 빼고 톡. 톡. 그 다음에 손목 세우고. 그렇죠. 2단계입니다. 그립 안 들어가게. 너무 잘 잡았어요. 네. 신경 많이 쓰셨네요. 오케이. 던지고 다시. 들어오고. 힘 빼고요. 대신에 주의할 건 뭐냐면 손목에 힘을 꽉 주워버리면 안 돼요. 네.
여기서 손목에 힘을 주면서 딱 멈춰버리면 이 스윙 가속을 손목이 온전하게 다 받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손목이 부상이 올 수 있어요.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손목 쓸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툭 던지듯이. 그러니까 손목의 방향은 우측에서는 이쪽 방향으로 확장성을 많이 갖는 게 좋은 거예요. 네. 손목은. 네. 요쪽 방향은 결대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네. 요쪽 방향이 확장성을 네. 많이 가져야 돼요, 손목이. 네. 근데 처음에 손목 못 쓰는 사람들을 이렇게 쓰라고 써보라고 하면 저희가 이 스트레이트로 딱 시킨단 말이에요. 네. 근데 대부분 막 이렇게 써죠. 네. 잘 안 된다는 거죠. 네. 오케이? 네. 백핸드는 반대로 어느 확장성을 갖냐면 백핸드는 이런 확장성을 갖지가 않아요. 네. 백핸드는 이쪽으로의 확장성을 갖는 거예요. 손목 쓸 때. 그러니까 결국에는 백핸드 수비할 때도 여기 있는 사람은 이렇게 백핸드만 잡고도 그게 어렵지 않는데 네. 방향을 잡는데 이렇게 네. 결대로 나가고 저기 직선으로 치고 네.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은 좀 어려운 거죠. 네. 왜? 손목이 유연하지 않은 사람들은 네. 여기 직선은 돼. 근데 저쪽으로 들어가는 게 좀 안 돼. 네. 그죠? 네. 그러니까 백핸드 같은 경우는 이런 확장성을 좀 갖는 거고 포핸드는 이런 확장성을 갖는 거예요. 결대로 이렇게 나가는 여기는 네. 그게 어렵지가 않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할 게 뭐예요? 손목을 직선으로 스트레이트로 스트레이트. 다 던지고 네. 톡 들어오고 다시 던지고 톡 그렇죠 다시 천천히 다 뻗어지게 이게 엘보 오케이 톡 오케이 다시 힘 빼고 톡 그렇죠 그립 꽉 힘주지 말고요 네. 오케이 네. 나보세요 그립을 돌려놓고서 팔을 한번 펴보세요 이렇게 정면을 놓고서 이렇게 해보세요 팔 회전하지 않고 네. 회전하지 않고 부셔 이렇게 하면은 엘보에 부담이 가요. 근데 다시 이렇게 해서 이걸 회전해서 이렇게 틀어보세요. 그렇죠. 그럼 부담이 안 갑니다. 이게 내회전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하면 엘보에 부담이 안 가.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회전 안 하고 이렇게 화이팅! 이러면 엄청 부담이 갑니다. 정면 보고 틀어! 그렇죠. 너무 힘주지 말고. 알았죠? 네. 자, 준비. 큰 스윙 할 때는 내회전 한다, 안 한다? 한다. 회전이 안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만 회전이 되는 거예요, 자꾸. 다시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둘 그렇죠 톡 들어오고 팔꿈치 쳤고 다시 이제 그걸 이제 빨리 보는 거야 톡 던지고 아주 얄밉게 한번 보죠 준비 다시 앞으로 와서 좀 더 앞으로 와서 또 아니에요 그런 게 이미 손목이 들어갈 때부터 이미 잘 이게 유연하지가 않은 거란 말이에요 봐봐요 그렇죠 어디가 젖혀졌어 저 봐봐요 네. 그렇죠 아, 네. 손이 자꾸 앞으로 자꾸 끄집어내요, 손을. 손을 자꾸 앞으로 끄집어내세요. 네. 네. 앞으로 끄집어내서 네. 톡. 힘 빼고요. 스냅. 통. 자, 아니야. 긁어 내렸습니다. 아주 얄밉게 때리라고 가볍게. 톡. 그렇지. 톡. 안 떨어지게 해봐, 안 떨어지게. 팔. 아니야. 나 또 긁었어. 네, 톡. 안 돼. 미안하지만 안 돼. 네. 엄지 힘주지 말고요. 네. 톡. 그냥 여기서 그냥 반동만 하면 느껴볼래요? 이렇게? 톡. 이렇게 때려봐요, 이렇게. 네. 좀 내려놔야 돼요. 엄지의 의존도가 너무 높아. 특히 네. 엄지 끝에. 그러면 안 돼. 힘 빼고. 그렇지. 네. 톡. 또 잡아버린다. 끊어지지 않게. 톡 털어 던져버리게. 톡. 힘 빼고. 톡. 잘했어요. 그거예요. 네. 뭔가 얘가 뭐 출렁출렁 뭔가 이렇게 따로따로 놀고 있어야 돼. 네. 같이 움직이지 않게. 네. 자, 포핸드도 2단계. 톡. 2단계. 아까처럼 되게 작게 해요. 네. 최대한 스윙 작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작게 딱 스윙 부르면. 톡. 손목 넘겨야죠. 손목. 쓰지 말라고요. 쓰지 말고 스윙 부르면. 스윙 부르면. 네. 스냅, 톡! 접어요. 다시 접어. 접어. 앞에서 두어, 그냥. 던져, 톡. 톡! 떨어져요. 빨리. 그렇지. 빨리 떨어져. 톡! 손목을 돌리면 안 되지. 어휴, 씨. 톡! 하고서 그냥 팔꿈치만 딱 네. 중심으로 딱 들어오라니까. 톡! 야, 깍꿍 하듯이. 라키 헤드로 저한테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인사하고서 그냥 톡 들어오라고. 안녕하세요. 오케이. 네. 헤드 톡 던지고. 그립 또 몽둥이 잡고 있네. 스텝 밟으시고 힘 빼라니까 어깨 가볍게 그렇지 툭하고 그냥 떨어지게 하라고 툭하고 그냥 네. 떨어지게 네. 톡 스냅 아니야 팔에 여기에서 손목이 딱 개입돼서 온전히 여기서 손목을 다 소진시키고 나서 그냥 툭 들어와야 되는데 네. 이런 경우가 많다니까 이렇게 톡
이런 경우가 많아. 어떤 경우가 많냐면 네. 손목이 딱 던져져야 될 시점에 이런 경우가 많다고. 이런 경우가 많아. 이런 경우가 많다고. 네. 그죠? 톡. 네. 어, 얘만 그냥 던지란 말이야. 톡. 일로 던질 수도 있고, 일로 던질 수도 있고, 일로 던질 수도 있고. 톡! 좀만 가면 잡잖아요? 네. 신세계가 펼쳐질 거예요. 네. 와, 이렇게 편하네? 이런 느낌 들 겁니다. 네. 가볍게. 네. 톡. 진짜 힘 다 빼고. 나쁘지 않았어. 그렇지. 네. 손목에 힘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 거기서 멈춰버린다거나 하면은 큰일 납니다. 손목 인대 늘어날 수 있어. 네. 톡 던지자마자 떨어지지. 네. 그렇지. 톡. 톡. 위로 던지고. 그렇지. 위로 던져놓고서 팔꿈치가 떨어지게. 네. 빼. 톡. 또 멈춘다. 또 잡아버린다.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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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네. 톡. 그러니까 지금은 어디에만 의존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손목에. 그립은 지금 체크하고 있고. 그렇죠. 그렇게만 하란 말이야. 네. 저 방금 이거는 2단계 스윙이에요, 이것도. 이것도 2단계 스윙이었어. 아까 테스트 다시 해보니까 네. 그립은 이제 조절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굳이 뭐 단계를 얘기하지 않아도 네. 그건 이제 좀 가능할 거라고 보여져서 그때 그냥. 단계는 지금 얘기하지 않고 계속 네. 이것만 하고 맞습니다. 있는 거예요. 네. 이거 저희 교육학생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네? 뭐라고 해요? 그거요? 손목 회전 중심으로 스윙을 만들어주는 거. 임팩트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거. 이거 뭐예요, 이거? V-checking. V-checking. 들어봤어요? 네, 들어봤습니다. 네, V-checking입니다. V-checking. 이른바 임팩트 접점을 금방 찾아가게 돼. 네. 오케이? 네.